여러분, 국수는 먹고 잡아 죽겠는데 육수 내기는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장칼국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칼국수에 때려 넣을 야채를 준비합니다. 호박 150g을 1.5cm 정도 두께로 썬그릅니다. 그래야 난중에 칼국수 삶았을 때 안 익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대파 약 30g을 준비합니다. 제 것처럼 대파 줄기 두께가 새끼 손가락만한 두께면 두 줄기를 준비하시고 엄지 손가락만한 두께면 한 줄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에서 3cm 정도로 슴둥슴둥 썬그러줍니다. 장칼국수는 감자를 쭈서 먹어줘야 재미가 쏠쏠합니다. 150g을 준비합니다. 중간 거는 1개, 작은 거는 저처럼 3개를 준비해가 1cm 정도 두께로 썬그러줍니다. 감자는 무작실이 큰 것보다는 주먹 반만한 사이즈의 단단한 놈들이 식감도 좋고 물의 길이도 잘 부서지지 않으니까 참고 하십시오. 칼국수에 칼칼한 맛 올려줄 청양고추 2개를 대충대충 썬그러줍니다. 콩나물은 크게 지어가 한 주먹 약 100g을 준비합니다. 콩나물이 좀에 들어가주면 식감이 업업업 되면서 국물이 한층 시원 칼칼해지니 꼭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제 냄비에 물 1.6L를 팔팔 길이가 양념을 해줍니다. 고추장 2.5스푼 75g, 된장 1.5스푼 45g, 국간장 2스푼 16g, 멸치액젓 1스푼 8g, 소고기 다지다 3분의 1스푼 10g, 다진 마늘 1스푼 20g을 넣고 물이 지글짝 보글짝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제일 늦게 익는 감자를 먼저 넣고 2-3분 정도를 바글바글 끓입니다. 감자 넣고 끓이는 동안 생칼국수 면을 준비해가 국수에 묻은 전분기를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준 다음 냄비에다가 들이부어줍니다. 생칼국수 표면에 전분기 안 씻어줄 뿐은 면이 떡 실신을 해가 떡이 되거나 국물이 죽이 됐으니까 꼭 씻어줍니다. 칼국수 면은 업체마다 끓이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설명서를 보고 참고하십시오. 제 거는 5에서 6분짜리 면이었습니다. 칼국수 끓이는 시간 완성 2분 전에 대파, 호박, 청양고추, 콩나물을 전부 들이부어줍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업체마다 면 끓이는 시간이 달라가 육수가 줄어드는 양이 다 다릅니다. 대파랑 호박 넣기 전에 육수 맛을 보시고 진하다 진해하면 그냥 때려부으시고 너무 싱거울리는 없겠지만 싱거우면 국간장으로 추가가나 해주십시오. 너무 진해보면 물 50cc를 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라. 날이 갈수록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만 가네요. 서글픈 현실이지만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죠. 이게 대체 몇 인분인데 하시는 분 계시죠? 칼국수면 2인분, 2인분입니다. 국물이 억시 진한 게 마치 스프처럼 입안을 휘감아 돌면서 맛은 칼칼, 시원 묵직, 한 끼 식사, 해장, 간단한 막걸리 한 잔까지 하면서 묵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육수 따위 없어도 속을 뜨뜨부리야 뜨실 가줄 장칼국수.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려보이시대.